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는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것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 속에서 총 다섯 번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당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는 당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러한 모세의 질문 밑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모세가 물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어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이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실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그의 이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새롭게 해석할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며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과 연합하시고자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임하셨고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목도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애굽 왕에게 해야 할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당시 애굽 왕은 신적 존재와 같은 권력을 가진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애굽 왕의 권세 아래 단순히 노역하는 노예와 같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도전이 왔을 때 애굽 왕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더 큰 어려움과 도전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받은 이 사명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 왕에게 갈 때 바로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번 이적을 경험한 후에야 보내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믿음의 승리도 한순간에 오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도전 앞에 지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을 이처럼 세세하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계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출애굽의 여정 속에 어려움도 찾아오겠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역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